안녕하세요. 포세븐입니다. 수생수사 제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방송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SK 와이번스와 한화 이글스의 대전 경기장에서의 펼쳐지는 경기를 프리뷰해 드릴 텐데요. SK 투수는 이건욱 투수, 한화 이글스의 투수는 최대별 투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경기 어떻게 보시는지 봉도사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경기 6회까지만 하더라도 한화가 3대1로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요. 7회 SK에 5실점을 내주면서 경기는 7대4 SK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로써 SK는 어느덧 4연승, 한화는 8연패의 늪에 빠졌는데요. 오늘 경기 역시 한화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4승 2패 3.08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SK의 이건욱 선수가 선발로 등판하며 한화는 승리 없이 6패 7.96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최대별 선수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팽팽했던 두 팀의 시즌 전적도 7승 4패로 SK가 우위에 있으며 팀 타율이나 팀 평균 자책점, 홈런 역시 SK가 하나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이건욱 투수는 올 시즌 한화전은 첫 등판이며 7월 들어 삼성전에서 4와 3분의 1이닝 3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되긴 했지만 NC전 6이닝 1실점, 두산전 7이닝 3실점으로 2승을 챙기면서 경기력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최대별 선수는 올 시즌 SK전에 한 경기 등판해서 승패 없이 3과 3분의 2이닝 40점 기록이 있는데요. 이 기록만 놓고 본다면 SK의 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5경기 양 팀의 팀 타율을 보면 SK는 2할 5푼 1리, 한화는 1할 7푼 7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역시 SK의 승리를 예상하지만 한화로서도 이번 경기까지 내주게 된다면 다음 경기는 대구에서 삼성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올 시즌 단한 번도 이기지 못한 LG를 잠실에서 만나기 때문에 긴 연패의 늪에서 당분간 빠져나오기 힘들 수도 있는 만큼 총력전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한화의 연패가 또다시 길어지고 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저는 이번 주에 SK와 한화 경기에 투입이 되었던 불펜 투수들과 오늘 선발 투수를 상대로 어떤 타자들이 잘 쳤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토요일 경기를 쉬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한 경기 이경한 경기 불펜 투수만 보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오늘 투입이 불가능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화가 투입했던 선수는 임준섭, 강재민, 김종수, 김진욱, 박상원, 송현준 선수가 투입이 되었고요. 김종수 선수만 28구를 던졌을 뿐 나머지 선수들은 그렇게 크게 무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K 와이번스는 정영일, 김세현, 서진용, 김정빈, 박민호 선수 등이 또 올라왔고요. 이 선수들 역시 토요일에 쉬었기 때문에 오늘 연투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내일 경기도 쉬지 않고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오늘 이 경기에서 불펜 소모가 이번 주에 있을 경기에 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거는 SK 와이버스와 한화 이글스가 내일을 지금 생각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화 최대별 선수를 상대로 어떤 선수들이 잘 쳤나 보니까 김강민, 김성현, 이재원 선수가 3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SK 와이번스의 이건욱 선수는 오늘 한화와의 첫 만남이기 때문에 한화 이글스 선수들이 이건욱 선수의 낯섦을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저 역시 SK 와이번스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최드벨 선수가 아직까지 승리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오늘쯤에는 또한번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드벨 선수와 한화 이글스는 오늘 부디 연패를 끊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